네, 안녕하십니까. 기출문제 풀이로 배우는 ITQ 한글 23년 버전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이름 적혀져 있겠지만, 저는 IT 전문 강사 강태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ITQ라는 자격증을 기출문제 풀이로 알려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이제 저를, 이제 그, ITQ 한글만 따실 분들은 저를 이제 처음 보시겠지만은, 이어서 쭉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제 목소리가 좀 익숙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항상 포문을 이렇게 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강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건, 저를 좀 많이, 목소리를 많이 좀 들으셨으면 아마 이 강의는 이제 한글에 관련해서만 좀 스킵하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좀 지루하시겠지만 옆에다 틀어놓고 쭉 그냥 들으시면서, 자격증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좀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제목상 이제 ITQ에 관련한 오리엔테이션이라서, 제가 이제 어떻게 또 ITQ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를 좀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 그 방향, 그 다음에 ITQ가 무엇인지도 다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제 강의는 이제 ITQ에 속해 있는 과목 중에 이제 아래 한글, 즉슨 한컴 2016 써져 있죠. 그러니까 한글과 컴퓨터라고 하는 저희 나라에서 만든 오피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2016 버전을 사용할 계획이고, 거기 안에 있는 아래 한글이라고 하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하는 과목을 지금부터 배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을 또 드릴 거냐면, 저희 이거 보시면은 이제 그 폴더에 보시면 이렇게 샘플 폴더가 있는데, 여기 부록 파일이라고 메모장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 메모장에다가 여러분들이랑 관련되어 있는 수업 같은 것들을 좀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 이따가 ITQ 공식 홈페이지 가서 ITQ 관련된 자격증들 정보를 한번 쭉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장으로 한번 쭉 정리를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문제는 어떻게 또 전략을 짜고 어떤 점수를 맞아야 하는지까지도,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 강의를 들으면은 이제 앞으로 2강부터는 뭐할 건지, 몇 강부터는 뭐할 건지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정보들을 좀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가장 처음에 할 거는 무엇일까요? 가장 처음에 할 거는 ITQ가 뭔지부터 먼저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좀, 주제가 되겠죠.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열었고, 여기다 이제 검색창에 ITQ라고 입력만 해주시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로 이제 KPC 자격이라고 하는 이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탐방하기 전에는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점이 회원가입이죠. 이 회원가입을 좀 먼저 해주시고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접수 같은 것들이나 합격 확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전체 약간 다 동의하시고 쭉쭉쭉, 아이고 너무 네, 쭉쭉쭉 가신 다음에 보통 14세 이상이시면 이거 하시고, 아니시면은 미만 하시면 되는데 그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융통성 있게 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인인증 하시고 똑같이 쭉쭉쭉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벌써 로그인을 해놨죠. 네,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할 거고요. 이 홈페이지의 구성은 사실은 쉽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다보시고 이제 시간 있으시면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어쨌든 이제 자격 소개 보시면은 KPC가 한국어로 따지면은 좀 약자로 이제 한국 생산성 본부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생산성 본부에서 주최하고 있는 자격증들 관련해서 쭉 나오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도 엄청 많아요. 제가 봤을 땐반 이상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자격증들도 많아서 그게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인사말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 저희들은 이제 ITQ를 배울 거니까 누르도록 하죠. 자, ITQ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 여기 있는 것들을 쭉 읽으시면 되는데, 어쨌든 ITQ는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자동화라고 합니다. OA라고 하죠. 오피스 오토매틱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뭐 이제 엑셀이나 액세스, 파워포인트, 문서 작성 프로그램인 한글이나 워드, 뭐 이런 것들, 인터넷,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무적인 것들을 다룰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자격증이다라고 이제 한 줄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알 거고요. 로고니까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이 된 지가 좀 오래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A, B, C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는 등급제인데, 점수제로서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점수에 따른 등급제이기 때문에 이따가 이게 어떤 설명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써주는 걸 읽어보시면은 이제 공정성부터 신뢰성까지 확보된 5A 자격 시험이다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이제 국가 공인 자격 시험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보통 이제 가산점이 제일 높게끔 형성이 되어 있는 게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알고 계시고요. 현장 위주의 실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보통 맨 밑에 보시면 실기 시험으로만 평가를 하고 필기 시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필기 시험이 정말 좀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그 필기 시험에 대한 문제를 물어볼 것도 아니고, 근데 실제로 정말 시키는 건다 실기 쪽이기 때문에 정말 현장 위주의 시험이라는 게 이제 두드러지게끔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용이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보통 총 8과목이 있어요. 이 8과목이 어떻게 있냐면, 자,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소개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찍고 있는 기준으로서는 사실은 다섯 번째 한컴 아래 한글이 되겠습니다. 전 지금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지금부터 세개 남은 거죠. 이게 끝나면은. 그 전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즉슨 MS 오피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있는 이제 OA 프로그램들이고, 이렇게가 한글과 컴퓨터에 있는 OA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인터넷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총 8가지의 과목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한 과목만 취득해도 국가 공인 자격증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근데 헌데 이따가 메모장에 정리하고 홈페이지도 보여드리겠지만 보통 ITQ를 한 과목만 따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배우고 있는 아래 한글을 땄어. 그러면은 ITQ 아래 한글 이렇게 극을 딴 거거든요. 과목 하나를 딴 거라서 조금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따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캡처 타임이죠. 이 시험 과목에 관련되어 있는 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번 캡처를 좀쭉 떠주세요.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아래 한글, 그 다음에 한셀, 한쇼. 제가 지금 가르치는 거는 한쇼부터 진행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는 한컴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든 오피스 프로그램을 이용할 거고, 이 네오 버전하고 2020 버전이 병행합니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셀 한쇼까지도 배우실 거고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보통 2020보다는 네오 버전이 그래도 다루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네오 버전이 몇 버전이냐면 2016 버전을 네오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걸 꼭 알고 계세요. 제가 이따 정리를 좀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MS 워드, 그 다음에 한글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 이렇게는 MS 오피스 프로그램들이라고 하고, 한글은 왜 붙었냐면, MS 오피스의 한글판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제목이죠. 워드,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 여러 개, 이런 게 이제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6 버전으로만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다 2016으로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인터넷은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그때 가서 오리엔테이션 들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등급이 A, B, C 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D 등급을 없앨 것 같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지 밑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PBT는 이제 실기 시험이라는 뜻이고요. 시험 시간은 각 과목당 60분이 되겠습니다. 즉슨 1시간 안에 작업형으로 된 것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PBT가 뭐냐면 페이퍼 베이스 테스팅 해가지고 시험지를 보고 결과물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요거를.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일단은 밑에 거부터 한셀이랑 한수 시험일은 정해져 있는 특별 시험이 있으니까 알고 계시는데 요즘에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바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과목별 시험 응시. 한번 내가 날 잡으면 세 번을 볼수 있어요. 즉슨 세 과목을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밑에 가보시면 이렇게 1교시, 2교시, 3교시 있죠.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비슷한 게 있어요. 아래 한글하고 이 MS 워드는 이름만 다르지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문서 작성이고 한셀이랑 파워포인트. 아, 아니 다시 아래 한글이랑 MS 워드, 그다음에 한셀이랑 엑셀, 그다음에 한쇼랑 파워포인트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MS 워드랑 아래 한글을 같이 볼수 있다? 그건 아니야. 즉슨 한 번에 세 과목을 응시할 수 있는데 이걸 1, 이걸 2, 이걸 3으로 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럼 두 과목으로 응시가 된 걸로 따지게 됩니다. 그 말이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캡처를 한번 쫙 떠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5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A부터 C등급까지 등급별 자격을 부여합니다. 즉슨 400점부터 만점까지는 80% 이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으로 A등급.
300점부터 399점까지는 B등급, 200점부터 299점까지는 C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등급제입니다. 근데 당연히 목표는 뭐다? A등급. 그리고 이건 조금 이제 좀 현실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보통 ITQ는 A등급을 따지 않으면 재시험 봐서 A등급까지 따게끔 하는 좀 그런 압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제가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500점 만점에 200점 미만이면 사실 수행을 아예 거의 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합격, 그때는 불합격 처리가 될 텐데, 사실은 제가 살면서 이거 받는 분들은 못 봤고, 요거 받는 부분은 한두 명 정도 받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A등급이에요. A등급, B등급에 좀 많이 몰려 있는데, 보통 B등급을 취득하게 되면은 A등급으로 다시 한번 시험 보게끔 합니다. 왜 굳이 A등급까지 맞아야 하나? 그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밑에 응시료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게 또, 세 과목을 또 같이 보라는 또 이런 또 메리트가 있습니다. 물론 뭐 6,000원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요. 그래서 보통 근데 ITQ 시험을 한 과목만 보러 가지는 않고 세 과목을 한꺼번에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내가 한번 나를 잡게 되면은 이렇게 시험 시간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30분 쉬고 1시간, 30분 쉬고 1시간, 총 이제 3시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니죠, 4시간이죠. 4시간 동안 30분씩 두번 쉬니까요. 그래서 한번 시험 보고 세 과목 본다 그러면 9시 전에 들어가셔서 1시 전에, 빨리 하시는 분들은 1시 전에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땄을 때 그랬었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출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져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지금 아래 한글을 딸 거니까 여기 보시고, 스타일부터 해가지고 문서 작성 능력까지, 배점이 몇 점인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따가 실제 시험 문제 보여드릴 거니까 거기서 말씀드리고요. 자, 시험 일정 갈게요. 요게 중요하죠. 지금이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기준이 3월 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이번 주 맞죠? 그래서 이번 주에, 시험이 한번 있네요. 이게. 그렇죠? 뭐 이렇게 봐야겠구나. 그래서 이게 시험일이죠. 시험이 한번 있고, 4월 달에 있고, 5월 달이고,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특별시험은 달에 두번 정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내가 4월 달에 시험 보고 싶어? 그럼 지금이 내일부터가 이제 접수죠. 만약에 내가 4월 달 초에 보고 싶으면, 제가 지금 3월 2일 날 찍고 있으니까, 내일부터 접수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접수랑, 방문 접수는 잘안 하고, 수험표 공고. 이 수험표 공고일 때 수험표를 출력을 해야 되고, 시험을 보거나 성적 공고는 이때 성적을 확인할 수 있죠. 이때 이제 이 기간에 A등급인지 B등급인지 C등급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23년 넘어와서부터는 이제, 원래는 이제 한 세리랑 한 쇼가 특별시험에만 봤었어요. 이렇게 특별시험에만. 근데 이제 1월 여기 이제 업데이트를 해놨죠. 이번 연도가 23년도니까. 그래서 이것때부터 이제 할수 있다는 소리겠죠. 이 강의를 언제 들으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이 강의를 24년도에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를 그대로 갖고 계셔도 무방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물론 제가 기출문제 풀이로 배우는 ITQ니까 사실 24년도에는 23년도 가지고 푸는 게 낫겠죠. 그리고 지금 저의 강의는 이제 22년도 끝에물이 때 했던 과목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옆에 도입기간이랑 우수 활용 사례 같은 거 보시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실 같은 데를 가보시면 여기에 이제 기출 샘플 문제가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 ITQ에 관련되어 있는 시험 문제들이 다 나와요. 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23년도까지 나온 거 보이시죠? 어찌됐든요.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홈페이지를 둘러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나머지 분들은 뭐 접수랑 뭐 합격 확인이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OA 마스터라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따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걸로 많이 따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죠. 이 OA 마스터가 뭐냐면 보통 이제 자격증이 나올 때 ITQ 뭐 땄다 이렇게 나오는데 OA 마스터는 ITQ OA 마스터 땄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자격 요건은 세 과목 이상 A등급을 취득한 사람들만 됩니다. 즉슨 내가 세 과목을 봐서 이게 전부 다 A등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OA 마스터라는 걸 따로 발급을 해줘요. 보통 이거를 따시려고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세 과목을 땄어 그럼 세개딴게 아니라 OA 마스터 땄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절대로 좋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왜 그런지를 아실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수험생 유인사항 오른쪽 위에 있는데 이것도 한번 쭉 읽어봐야 시험 보시기 전에 이걸 꼭 읽어보셔야 돼요. 어차피 ITQ 시험 전에 이런 것들은 설명 다 하긴 하는데 그때는 짧게 설명할 거라서 좀 길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 원서 접수 같은 거 눌러주시면 지금 어떤 원서를 접수하고 있는지 나오죠. 여기 보이시죠? 정기시험 D1일 남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GTQ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D-Day, 오늘 이제 접수를 해라.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오늘까지네요, 딱. EIP도 오늘까지. 네, IEQ, 인터넷 윤리 자격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홈페이지를 한번 둘러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ITQ에 관련되어 있는 소개를,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제가 이제 메모장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또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ITQ를 말씀을 좀 드리면은, 어쨌든, 100% 현장 실무 위주의 실기 시험으로만 진행되는 자격증이라는 점. 총 8과목이 존재하고, 존재하는데 보통 3과목 이상 취득을 하여서, OA 마스터를, 취득하는 것까지가 저희들한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채택이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꼭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한컴 오피스나 MS 오피스 2016 버전을 이용해서 자격증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점에 따라서 A등급부터 C등급까지 배점에 따라서 취득을 할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거 말고는 뭐 이제 뭐 정리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하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한컴 오피스 2016 버전의 아래 한글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이 친구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MS, 자, 좀 띄고, MS 오피스 쪽에 있는 MS 워드 프로그램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하는 방법이나 그렇게 메뉴에 있는 것들, 기능에 있는 것들은 완전하게 달라요. 그러니까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똑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겠고요. 보통은 이제 그 출제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할 겁니다. 기출문제 풀이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다 보니까는 문서를 하고 나서 이제 오타 또는 이제 문법에 관련한 주의를 꼭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몇점 감점되는지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보통 오타 하나, 한 개, 보통 이제 거의 한 2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 좀 상세하게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일단 한컴퓨스에 관련해서는 이제 화면 설명과 이제 기출 문제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은 저희 이제 커리큘럼을 말씀을 좀 드리면 1강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진행할 거고요. 진행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 한글 2016 버전 화면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보면서 이제 전략을 짜는 듯한 모습을 1강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2강에서는 이제 22년 9월 달 시행했던 기출문제 풀이가 들어갈 거고요. 3강에서는 22년 10월 달 시행했던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강이죠. 22년 11월 달에 시행했던 기출문제를 풀이를 도와드릴 거고, 5강이 마지막 강의가 되겠고, 22년 12월 시행했던 기출문제 풀이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3년에 여러분들이 따시는 걸 목표로 22년도 말에 있는 4개를 거꾸로 풀어드리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5개까지는 좀 그렇고 보통 3개나 4개 가지고 패턴 파악한 다음에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은 이론 공부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학습을 미리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기출문제 풀이 강의만 들어도 괜찮다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론 공부도 약간 하시면 좋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먼저 조금이라도 하시면은 제가 무언가 말씀을 좀 드릴 때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글 2016 이제 시험 전략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 될것 같거든요. 그 전에 제가 2016 네오 버전 한번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한번 틀어보죠.
체험판으로 다운로드 받았어요.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연습할 때만 다운로드 받으면 되니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화면이 이제 2016 네오 버전에 관련되어 있는 화면이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버전의 화면입니다. 지금 딱 보시면 이렇게 정해져 있죠. 제가 이건 단축키 나중에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고 계시고, 파일 탭에서는 새 문서나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편집 탭에서 이런 것들. 보통은 이걸 눌러서 이제 밑에 있는 이런 메뉴를 보죠. 보통은 이런 이제 메뉴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리본 메뉴라고 하죠. 그쵸? 여기 조그마한 얇은 줄 있죠. 요거는 이제 빠른 실행, 이를 하기 위한 것들이고, 뭐 작업 화면이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상태 표시 줄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요걸 준비하실 때, 불법적인 경로가 좀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저희들끼리 뭐 그거를 뭐 한다고 해서 또 걸리면 또 큰일 나니까. 체험판도 괜찮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세요. 저도 이제 체험판 맨날 항상 지웠다 깔았다, 지웠다 깔았다 합니다. 왜냐면은, 그래야지만 좀 연습할 수 있겠죠. 보통 100일 주니까요. 네, 입력, 서식, 쪽, 보안, 검토 도구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둘러보시면서 화면 설명 드렸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여기다가 이제 이제 문서를 입력을 하거나 꾸미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랑 같이 진행을 해본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요 화면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언제 시험 봤던 거냐면, 지금 여기 써져 있죠? 버전의 이름이 써져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퍼온 게 아니라, 이거는 공식 홈페이지에 있어요. 네, 공식 홈페이지에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한컴 오피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노란색 해야겠다. 한컴 오피스. 아래 한글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0분 써져 있고, 여기에 다 주의사항 같은 것들은 제가 2강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문제가 네 문제, 크게 네 문제 보시면 돼요. 기능 평가 1, 150점. 세 문제인가요? 네, 어쨌든 기능 평가 2, 150점. 이렇게. 그다음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 200점. 이렇게 세 개로 크게 구분이 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세 문제로 구분이 되면 돼. 기능 평가 1, 150점. 그다음에 기능 평가 2, 150점. 그럼 300점이죠? 그 다음에 문서 작성 쪽에 관련된 능력 평가가 200점. 이렇게 해서 총 500점 이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능 평가 1 쪽에서는 이제 총몇 점이라 했었죠? 제가 150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1, 2가 있어요. 그쵸? 그럼 뭘 배우냐면, 보통 스타일. 보시면 스타일 기능 적용하는 말 보이죠? 치고 스타일과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표랑 차트. 표, 차트 작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이게 스타일 만드는 게 50점, 표 차트 완벽하게 작성하는 게 100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의 목표치로 삼았을 때는 150점 다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능 평가 2점도 150점이에요. 근데 요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3 있죠? 그 여기에 뭐 있어요? 4 있잖아요. 그쵸? 그럼 3이랑 4 같은 경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있죠? 3번. 이거를 패스하는 게 낫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배점 보세요. 일단 점수도 너무 낮아. 40점밖에 안 되죠? 이게 110점이니까.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희가 5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할거 아니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라리 4번에다가 시간을 쏟아 붓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수식 편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도형 삽입, 도형 작성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도형도 이것도 시간 꽤나 많이 걸려요. 여기다 그림 넣어야 되지, 도형 하나씩 만들어야 되지, 스마트 아트 넣어야 되지, 글자 넣어야 되지. 근데 얘랑 비슷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 2점 이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제 목표는 저희가 40점을 뺀 110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저희가 이제 전략상이죠. 전략상 패스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1, 2, 3, 4예요. 여기까지 1, 2, 3, 4가 되겠습니다.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이 이제 문서 작성 쪽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문서 작성 쪽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200점이나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전체적이에요. 표 나오지, 뭐 글머리 기호나 뭐 그림 넣는 거, 뭐 글자 적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글자 적는 거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요거 할때 글자 적는 것까지는 안 보여드릴 예정이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글자는 이미 적혀진 상태로 꾸미는 걸좀 많이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할 예정이니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문서 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각종 다양한 기능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목표는 제가 못 잡아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전부 다 200점이고 여기서 뭐가 감점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타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는 최대한 200점에 가깝게 맞추되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150점 이상은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좀 50점이나 깎으면 좀 그러니까 170점 이상 정도는 맞춰주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이거 두개 더하면 몇 점이에요? 260점이죠. 그럼 260점에 170점 이상이면 430점 이상이어서 A등급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 500점 만점 중에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500점 만점 중 430점 이상을 받는 것이 저희들한테 목표로 설정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제가 강의를 하다가 보면은 1, 2, 3, 4 이거 다 많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강의가 진짜 1시간 걸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런 겁니다. 저희가 2강이랑 3강에서 9월달이랑 10월달에 관련된 강의를 하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제가 문제에 관한 기능평가 1과 2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 2를 동시에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타일 표차트 작성이랑 이제 수시 편집 안할 거니 도형 작성까지 이렇게를 2, 3강에서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4강이랑 5강에서 저희가 이제 11월 달 거랑 12월 달걸할 때는요. 기능평가 2랑 문서 작성을 이렇게 도와드릴 예정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왜 여기서 공통점이 뭐예요? 얘죠. 그쵸? 얘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제가 좀 틀리면 아 오타났겠지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건 그냥 그림이랑 비슷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색깔도 없는 거는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지시 상태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또 이제 도형 만드는 방법이랑 이런 것도 애매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설명으로 무조건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을 이렇게 짜서 강의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정리가 좀 많이 되시나요? 제가 이제 메모장에다가 많은 큰 정리들을 했으니까 이거 보시면 되고 이제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풀 거니까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강의 시간이 이제 27분을 향해 가고 있고 좀 넘을 것 같기도 한데요. 1강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저는 이제 2강부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제대로 된 ITQ 한글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학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